안녕하십니까, 무사 주인입니다. 메르하바살람 할로우르도 기타왕과 영상입니다. 오늘 드릴 곡은요, 요즘 상당히 힙한 것만 많이 해가지고 기타를 때려치고 힙합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돼요 안 돼요? 에? 너네 기타 누가 알려줄 거야? 우리 박자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오늘은 잠깐 저의 이런 힙함을 와우 숨겨놓고 좀 더 약간 야들야들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을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우리 아이유님이죠. 내 손을 잡아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너무 길지 않게 딱 1절만 엑기스로 가지고 왔으니까요. 이 영상 보시고 모두가 1절을 좀 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하시려면 물론 필요한 게 있습니다. 뭘까요? 악기에서 깨뿌려서 두 번째 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난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 잡아내는 코드 나와있고 송품도 나와있고요. 스트로크나 오늘 알려드릴 것들 다 써놨으니까요.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, 역시나 이렇게 코드 드리니까 지금 보기 편하실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오는 코드부터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코드 G코드. 그쵸? 자, 오늘 코드 좀 포인트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 1, 2번을 잡은 거를요,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실수일까요? 편집 실수일까요? 영상 몇백 개를 올렸는데 내가 이거 실수할까요? 아닙니다. 오늘 코드는요, 이 손가락 이 두 개, 이 친구 1, 2번 전에 세 번째 플랫 이 친구가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. 계속 누르고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뭐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드립 졸라게 재미없죠? 그냥 할게요. G코드. 다음 코드는 D코드입니다. 그쵸? D코드 좀 포인트 좀 알려드릴게요. 원래 D코드 이렇게 잡아요. 근데 여기 붙여놓으라 그랬잖아. 그럼 이 친구 잡을 필요가 있어? 없어? 대답?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안 잡아도 된다고. 그래서 이 친구를 오른번주 사이에다가 올려놓으실 겁니다. 왜 올려놓을까요? 소리 안 나게. 안 나잖아요. 이게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힘주시면 소리가 나요. 그럼 이 친구 혼자 누구한테 모르겠어요. 그래가지고 손가락 올려놓으시기만 합니다. 오른번 사이에다가 팁 올려놓으세요. 그리고 치시면 됩니다. 이게 바로 D코드. C코드는 여기 두 개 잡아주시면 되네요. 얘도 좀 꿀팁을 드리면은요, 이번 손가락 끝으로 약간 6번주를 건드리시면 6번 소리가 안 나요. 아니면 엄지로 막아주시거나. 그쵸, 이게 C코드입니다. 다음 E마이너에요. 얘네 두 개만 잡으시면 되고 다 나시면 돼요. 6번째부터 마지막 B마이너7입니다 여기서 이 손가락 하나만 띡 내려가시면 되는데요, 1번 손가락에 그냥 누워가지고 6번주 건드려주시면 최고고요. 똑같이 엄지로 막아주셔도 되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. 6번주 건드리시는 거 추천입니다. 이게 B마이너7입니다 코드는 요렇게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좀 알려드릴 게 좀 있긴 한데요,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상당히 유사하고요, 되게 간단한 것들이니까요. 알려드릴 게 4개나 됩니다. 이 4개만 이해하시면요 노래 칠 수 있습니다. 먼저 스트로크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스트로크입니다. 요건데요, 1번 스트로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히 OX로 나오는데요, O는 그냥 치시면 되고 X는 지나가시면 된다고 2784번 말씀드렸잖아요. OX로 말씀드릴게요. O X X X O X O O X O O X O X O O 중간마다 이렇게 점점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거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. 다운은 말씀드릴게요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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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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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좀 빨리 해보면 이겁니다. 요겁니다. 자, 그래서 요 스트로크를 배우시면 되는데요, 코드 진행 드리겠습니다. G코드, D코드, C코드, D코드입니다. G랑 D가 한마디에 있잖아요. 방금 알려드린 스트로크에다가 코드 두 개를 넣으셔야 됩니다. 한번 G부터 잡을게요. O,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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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X, O, O. 자, 그 다음에 X에 점점 있습니다. 내리면서 코드를 D코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O, O, X. 그 다음에 마지막에 O, X. 또 이제 O, O 칠 건데 코드를 바꿔주실 거니까 놓으시면 돼요. 그쵸? 점점 있는 부분에는요, 왼손을 놓으시면 됐고요. 절대 다음 코드를 미리 잡으시는 부분이 아니고 그 코드로 바꿔지는 부분입니다. 미리 바꾸시면 안 되고 바꾸고 있으셔야 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여기. 그쵸? 마지막에 놓는 것까지. 그래야지 다음 코드인 C코드를 잡으실 수 있거든요. 내려놔야겠죠? D코드. 마지막에 또 놔주고 또 다음에 나오는 코드 잡으시면 됩니다. 조금 빨리 해볼게요. 요겁니다. 그래서 요 스트로크로 코드가 두 개 있을 때 요렇게 바뀌는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스트로크 1번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 스트로크로는요, 코드가 한마디에 두 개 있는 것들이 있어요. 뭐 코드가 있다가 E마이너, B마이너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응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아무튼 이 스트로크를 배우시면서 코드 두 개를 이렇게 바꾼다 정도만 아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다음 스트로크 2번 드릴게요. 요겁니다. 사실 앞에 것만 바뀌었어요. 앞에 맨 처음에 원래 어떻게 줬어요? O, X, X, X 요거였잖아요. 이번에는 그냥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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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요겁니다. 그냥 맨 처음에만 다운업 다운업 쳐주시면 돼요.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. 오오오오오
SOO. 다운업 말씀드리면 다운업. 요겁니다. 노래 벌스에 좀 조용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. 이 스트로크에는요 코드가 대부분 하나씩 나와요. 그래서 개꿀이다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두 개씩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에 바꾸는 거 있고요. 스트로크 1번이랑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. 대부분 하나 있을 때는 그냥 G코를 잡고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번 중간에 G, E-7 이렇게 코드가 바뀌는 게 있어요. 그럼 어떻게? G 하고 내릴 때 E-7으로 바꾸는 거죠. 놔줘야겠죠, 마지막에. 그쵸? 여기도 역시나 코드 체지 포인트 점점 거기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. 경우의 수 2번도 요게 끝이에요. 사실 1번 할 줄 알면 2번도 할 줄 아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크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하고 영상을 끝내고 싶은데요. 중간에 좀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섹션이라고 하는 건데요. 따라해볼게요. 섹션! 섹션이라는 건 뭐냐면요, 우리 처음에 그냥 스트로크 치다가 중간에 뭔가 다 같이 연주자들끼리 다 같이 약속하고 뭔가 특별하게 좀 신기하게 나오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잡는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섹션이라고 좀 고급 용어를 썼는데요.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섹션 1번과 섹션 2번 이것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섹션 1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섹션 1번은요, 요겁니다. 이거 정말 간단해요. O,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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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X, O, O, O 하고 물개 푸시잖아요. 이렇게 끌어주라는 소리입니다. 정말 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코드지는 아마 C코드, D코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섹션이 나올 겁니다. 이건 섹션 1번입니다. 그러면 C에서 D로 변할 때 어디서 변하는지 점점에서 변하면 되겠죠. 그래서 C, C, 높고 D, 둘, 셋, 넷 이렇게 절 끌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좀 빨리 보면 다운, 그쵸? C, C, 놓고 D 요렇게 쳐주시는 게 섹션 1번입니다. 제가 노래 틀고 연주할 때요 말씀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이따 연주할 때 이쪽에다가 송폼이라고 해서 코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. 그 코드 진행에서도요 제가 또 점점 이렇게 표시해놓은 게 있어요. 거기서 섹션 1번 아니면 2번 나오는데요. 섹션이 총 3번 나와요. 1번 나왔다가 2번 나왔다가 1번 나왔다가 이거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섹션 2번도 알려드리고 이제 노래 틀고 할 거예요. 섹션 2번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너무 쉬워요. O, X, O, X, O, X, O, O 하고 느낌표 있잖아요. 다 하고 잡아버리라는 거예요. 스타카토가처럼 다 하고 딱 끊어주라는 건데요. 여기는 코드 D 코드만 잡고 하시면 됩니다. D 막아주시면 돼요. 다운 업 막아주시는 겁니다. 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이거는 딱 한 번 나옵니다. 왜? 섹션은 1번 나왔다 1번 나온다고 했으니까요. 요렇게만 칠 줄 아시면 됩니다. 연습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코드를 마스터하세요. 그쵸? 그리고 스트로크 두 개 알려드렸는데요. 1번과 2번이 상당히 유사하고 코드 체인지 포인트 확실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. 그 부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한마디에 코드 하나 있는 건 마지막에만 바꿔주면 되지만 한마디에 두 개 있는 건 중간에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캐치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섹션이라는 걸 배우시면 되는데요. 1번이랑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순서는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1번 나오니까요.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. 노래 틀 건데요. 이제 이쪽 보시면 이렇게 송폼이 나와 있습니다. 거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와 있는 건데요. 뭐 인트로 그리고 뭐 C는 이제 후렴 부분 그 부분 말한 거고요. A는 벌스 처음에 되게 조용한 부분. B파트는 후렴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구간입니다. 또 C 다시 나오면 또 후렴 나오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하면 1절이 끝이에요. 저도 여기까지만 칠 겁니다. 그런 댓글도 있으니까요. 뭐 캡처하셔서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간중간에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. 노래가 상당히 빠르니까 여러분들은 0.75배속으로 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. 저는 바로 원배속으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갑니다. 자, 그리고 노래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스트로크 1번입니다. 노래 틀자마자 바로 나오니까요. 스트로크 1번을 쳐주시면 돼요. 가요. 다운 둘, 셋.
여기는 뭔가 좀 세게 치면 혼날 것 같아요. 뭐가 잘 모르겠어요. 약간 살랑살랑 붙여야지 바로 날 것 같아요. 여기는 주인이가 렌데 치셔도요 내 손을 잡아 다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알려드린 게 많지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쏙쏙쏙쏙 액기스만 딱 파악하셔가지고 노래 틀고 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진짜 노래가 빨라요. 0.75배속으로 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. 일단은 먼저 코드를 먼저 마스터하시는 게 1번이니까요 이 노래 진짜 치고 싶으신 분들은 코드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 안 되시는구나.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루시로스.